자, 우리 여공주여자선 사주팔자로 보지 아니 너는 공부를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야. 어? 공부를 해야 돼. 다른 어떤 업을 예를 들어서 내가 힘으로 쓰는 일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가 이27 이전까지는 자꾸 변화가 와. 어? 자꾸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들어. 하나 가지고 네가 만족을 못하는 사주야. 맞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가 또 해봤는데 이게 별거 아니야? 그러면 또 때려치고 또 다른 쪽으로도 가고 자꾸 변화가 27까지는 네가 변화가 들었어. 그러니 하지 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네 사주에 들어있는 거라서 네가 뭐 부모가 말리고 누가 말려서 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27이 돼야지 네가 안정을 한다 하는데 그렇게 해도 너는 자 취업을 해서 물론 취업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취업을 하기 전에 네가 먼저 네가 자리를 잡는 거에 네가 먼저 신경을 쓴다는 거지. 뭔가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공부를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지금 네가 그게 고민이란 얘기야. 네, 맞지? 맞아요. 완전 맞아요. 너는 머리는 있어. 머리는 좋단 얘기야. 근데 네가 방향성을 못 찾아. 맞아요. 뭐를 해야 될까? 이게 내가 계속 공부를 해서 대학원을 또 가야 되고 맞아요. 그것도 고민이라. 그렇게 해야 되나? 내가 취업을 해서 그냥 거기서 직장에서 진급을 해 나가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이다 하면 네. 너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해야 돼. 왜? 대학원? 그렇지. 왜? 나중에 돼서 또 네가 대학원을 간다수를 또 한다고 공부를 그럴 해야 것 되는 같아요. 사주라. 아니야, 이건 내가 분명히 또 해야 돼. 이건 내가 작정했었으니까 해야지 하고 또 대학원을 가고 공부를 하고 그래.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해. 고민할 거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쪽 지금 완전 공부하고 동떨어진 어떤 길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 내가 말리겠는데 너는 거짓 네가 나는 공부를 하고 대학원도 가고 나중에 되면 나이가 먹어도 석사 박사도 따고 해야 되겠다. 라는 게 네가 구체적으로 너는 잡혀 있단 얘기야. 지금 고민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편입해서 온 거긴 한데 더 높은 대학을 가려고 이번 이제 뭐지 편입한 그첫 번째 학기는 휴학을 못 해요. 근데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휴학을 할수 있으니까 이거를 휴학을 하고 더 높은 대학으로 갈지 아니면은 휴학하고 교환학생 하려면 어학 점수가 필요하니까 그게 아직 없어서 그거 그걸 공부를 해야지. 준비해가지고 교환학생을 해외로 나가도 괜찮은지 그것도 여쭤보고 가. 싶었어서 갔다 와. 그러면 다음 학기 휴학하고 이제 그렇지. 교환학생하고 그렇게 하면은 편입 말고 이제 여기를 졸업하고 대학원. 그것도 있고 대학원을 갈지 아니면은 그 지금 이제 약대는 저희가 피트라고 해서 원래 그런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그게 이제 없어져서 근데 한약사는 편입 준비해서 들어가서 졸업하면은 면허가 나와요. 그래서 그쪽을 어차피 방향이 이쪽인 거면은 그런 증? 면허증 같은 거 나오는 그렇지. 학과로 아예 틀어서 졸업하고 이제 갈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할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이라 그렇게 가. 하면 잘할수 있을까요? 말했잖아, 지금 내가. 지금 너는 구체적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다 안다고.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지금 내가 너는 그게 아니야. 너는 그렇게 가면 안 돼. 내가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가. 해도 너는 네 고집대로 한다고. 근데 뭘 물어보냐고. 맞냐 안 맞냐. 맞아요. 그지? 저는 죽어도 너는 네가 계획하고 네가 한 대로 간다고. 네 원칙이 있어. 맞아요. 그래서 너는 네 원칙대로 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점을 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단지 너는 네가 불안한 거지. 맞아요. 그치? 내가 한게 맞는지. 그렇지. 이게 내가 판단한 게 맞는 건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불안한 거지. 왜냐면 계속 바꾸고 이런 데 있어서 변화가 금전적인 있다랬잖아. 것도 있고 그럼. 부모님한테 이제 설득해서 그럼 또 학비도 지원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결과가 없으면 저도 죄송하니까 불안해서 불안해하지 마. 네.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할 거야.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할 것이고, 네가 이제 말하자면 27이 되면 그때부터는 네가 지금은 조금 이럴까 저럴까? 이게 맞나 저럴까? 엄청 심해요. 이게 있단 말이지. 근데 네가 27이 딱 되면 이거구나라는 게 결정. 만나이로? 아, 만으로. 응? 그러면은 이게 내 방향이었구나 해서 너는 외국도 나가야 되고 네. 외국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단 말이야. 욕심이 많단 말이야. 네가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서 너는 네가 가고자 픈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는 당연해. 네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겠지. 근데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네가 불안한 것뿐이지 너는 굳이 네가 가야 될 길로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갖지 말고 그냥 네가 정한 대로 가. 그게 나쁜 길이거나 아니야. 왜?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라고 하면 또 글리 갔다가 돌아가야 돼. 이해 가지? 네. 아, 아닌가 봐 해서 이 길로 갔어. 그러면 어차피 네가 정해놓고 마음에 네가 정해놓은 대로 간단 말이지. 근데 이게 일단 이렇게 해볼까? 라는 생각에 그만큼 시간도 뒤처지고 나이도 그래 뒤처지고 뭔 얘기인 줄 알겠지? 네. 그러니 네가 지금 정해놓은 방향대로 밀고 가.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너는 말했잖아. 공부를 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고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 아 취업보다는 공부를 해. 취업을 하더라도 맨날 부모님한테 할 수는 없잖아. 그게 뭐 네가 뭐라도 벌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네. 그게 그런 방향을 갖고 공부를 하면 나중에는 성공을 한다. 네가 원하는 대로 목표는 갖는다. 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게 하고 싶은 대로 해. 알겠지? 이것도 있고 연애 운. 연애는 힘들어. 언제요? 지금요? 아니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맞아요. 할 거는 많은데 이제 연애도 하고 싶으니까 연애는 네가 해놓은 거를 해놓고 해도 늦지 않아. 나이가 뭔 얘기인 줄 알아? 나이가 그리고 지금은 네가 남자를 만난다고 그래도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없고 그리고 인연법이 잘 따르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공부해. 그리고 연애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돼? 아까 그 27을 넘어서 해도 괜찮아. 그 안에는 공부를 하고 그때 돼서는 내가 어떤 지금은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 이 바람이 흔들리고 저 바람이 흔들리고 이러는데 그때 가면 네가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연애를 해도 상관이 없어. 내가 할 일은 하고 연애를 하고 하니까. 너는 왜 지금 내가 너한테 연애를 하지 마라 하냐면 너는 거기에 또 연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싹 미쳐. 맞아요.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게 아까도 말했잖아. 늦게 안 가려고 내 방향성을 갖고 가려고 하는데 연애를 해서 또 공부를 뒤로 하고 연애만 하면 또 늦어지잖아. 그런 연애를 뭐하러 할래? 몇 년 공부하고 내가 안정된 다음에 연애를 해도 얼마든지 하는데. 연락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연락하는 사람은 연락해. 그게 뭐 문제야? 뭐 내가 연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뭔고 두 번째가 뭔지 순서를 알고 가라는 거지. 네. 연애해갖고 네가 지금 결혼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맞아요. 결혼까지는 솔직히 그래.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그야말로 그냥 연애야. 니들을 말하는 연애. 그러니까 너는 결혼도 늦게 해. 네 그러고 싶어요. 늦게 하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고 하면은 만나. 하지만 네가 분명히 내가 뭐가 먼저인지는 알고 가라는 거야. 알겠지? 네.